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법을 세우시고 변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루셨나이다. 선악 까먹은 아담 후손들은 거짓되어서 거짓을 참으로 착각하고 따라가지만 주님은 종들을 보내서 시대 시대마다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종말을 보여 주시고 이제 다시 현 시대에 이 많은 연설을 다 먹고 6천년 묵어 있는 원죄를 뽑아 버리고 예수님 형상같이 영육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땅에서 천년한식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 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정권을 세워서 열두 지파를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새 시대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큰 세일 교훈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싸우니 사탄들이 덤벼들어 우리를 공격하고 용이 입을 벌리고 대적해도 겁내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이 좁은 길 시온산으로 돌진하여 시온산에서 주님 만나는 지혜 있는 처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7장은 유다 땅에 원수가 들어왔는데 원수를 없애는 방법, 원수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징조를 친히 주었습니다. 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여기 유다지요. 열두 지파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저 이사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뽑힘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이 이제 덤벼들어요. 이 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싸우던 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 보고 너는 사람과 원수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네 머리를 깨버릴 거라. 이렇게 총 제목이 창세기의 뱀과 싸우는 전쟁인데 결론은 용을 잡는 것입니다. 뱀을 잡아. 그래, 6천년 동안 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김으로 이김이 왔어요. 고맙죠? 인간은 100%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100% 승리하니 뱀이 망했어요. 그뱀 겁내지 마세요. 뱀은 이미 죽은 뱀이고. 그런데 아하스 왕 때에 유다왕 아하스 왕 때에 전쟁이 났어요. 원수가 누구냐? 아람 에브라임. 고쳐 말하면 북한과 중공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성경을 누가 알겠어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데. 아람왕 느신 느말리아를 말하고 설교는 아람은 중공이고 에브라임은 북한에 가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와야 깨닫지. 그 성경은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요. 그 시대마다 성령님이 와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성령이 안 왔어요. 개인적으로 났어요. 왕에게. 솔로몬 성신복, 다윗 성신, 아브라함 성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신이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만민에게 성신이 왔다고. 그 전에 사람들은 성신 맛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택받으면은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밟아서 외친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거든요. 육체 부활. 살아서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게 말하다가 선생님, 저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근데 살아날까요? 살아날까요? 질문이 예수님께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나사로가 송장이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송장 앞에서. 하도 불쌍해서. 그래서 친구 나사로야, 그왜 누워 있느냐? 나와. 그 송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몸이에요. 선악과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심었어. 그게 유월절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그렇게 그 씨를 심으면 그 몸은 죽었더라도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 또 씨를 안 심으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서 먹는 이 마지막 이사야서를 다 먹으면은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가면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싹 없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바울도 꼭 죽어야 된다고 설교해서 히브리 9장 27절에. 그러나, 천국 끝나면 그 끝난 거예요. 천국 복음이 한국 오면은 사도의 삶이 끝났다. 끝난 지가 132년이요, 지금. 아무도 몰라, 밤중이야. 밤중 계시면, 교회들은 허춤을 추고 허춤을. 달밤에 춤춘다고. 달밤에 춤춰. 영무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종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유다는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동방 땅 끝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내자 목사님이 계룡산에 가서 높은 산에 가서 세일 수도원을 짓고 7년 동안 세일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 세일을 일러줬어요.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노라. 아직 세일이 오지 않았지만 미리 알려준다. 예표의 종류. 미리 14년 동안을 58년 계시록 받고 7년 동안 부흥사도 됐다가 그 다음 계룡산에 와서 7년 동안 이제 세일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일을 배워서 이제 고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975년 8월 15일부터 전생년 반을 고하면 공주모 주님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집에 전쟁이 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고 우상을 숭배해요. 유다 왕에 대해 용이 잡아먹어 가지고 솔로몬 같이. 근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아 왕은요 성신이 충만해서 용과 싸워 이겼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용에게 잡혀 먹혔어요. 그게 유다 왕들이 갈지자로 가요. 갈지자로.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 못하고 손자 잘하고 또 증손자 못하고 이렇게 갈지자로 역사가 걸어갔다고요. 그 왜 그러냐? 한쪽은 악으로 가고 한쪽은 선으로 가기 선하다요. 우리도 악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 나쁜 판단, 욕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게 악이요. 근데 성령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선이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했어요? 악을 이기라. 그 성령은 선한 신이에요. 그 성령 받으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악이 속에서 발동하지만요. 자동차 브레이크 밟듯이 쫙 밟으면요. 악이 가만히 있어요. 예? 브레이크 놓으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 항상 브레이크를 잘 조정해야 돼요. 예? 말 조심하고 귀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이 악이 있어서 내가 큰 문제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했지만 내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날마다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해. 자기를 살핀다 이 말이요. 그게 바울의 신앙관이요. 고전 9장 27절이죠.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 이기지 못하네. 못 이깁니다. 유다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이미 이겨놨습니다. 장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다 했죠. 그게 원수는 와도 장난만 치지 이기지 못해요. 그 잡아가서 뭐 400년, 막 30년 막 종을 부려먹어도 약속만 되면 하나님 찾아와요.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여 다윗이 왜 나옵니까?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 다윗밖에 없어요. 구약에 아브라함 다윗 신약에는 예수 거기 마태 몇 장이 있어요? 예? 족보 왕권의 족보 1장 1절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집이 유다요. 그럼 다윗이가 열두 지파의 왕인데 솔로몬이가 죄를 져서 열 지파를 잘라버렸어요. 거기 사마리아요. 에브라임. 거기 왕이 여로밤이죠. 그 남은 건 하나만 남아서 그 옆에 유다가 붙어있죠. 베냐민이 붙어있지만은 가로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람과 중공과 북한이 동맹하였다.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6.25 알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터졌다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기름부음을 받으면은 이 성경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걸 과거로 봐버려, 과거. 과거 유다 땅에 아하스 왕 때 북방에 치러 왔다. 그걸로 끝나지 이게 종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사 46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전부터 구하고 보여준다 했거든요. 그 어떻게 해석해요?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21세기의 역사가 구약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 역사. 구약 종말이 바로 신약 종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식으로 보면요, 육체 보험 못 받아요. 그러니까로 이 유다왕 아하스가 전쟁을 보고 벌벌벌 떠면서 나무가 흔들리가 흔들려. 3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 너는 이사야와 큰아들이 누구요? 스알야숩.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인애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성경도 모르네. 스알야숩은 사람이 왜 스알야숩 인애자를 가냐 이 말이요. 예? 그럼 구약시대에 등장한 이름들이 그때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와서 그런 종을 붙들어 쓴다. 일으켜 쓴다. 그 말이에요. 그 고려에서도 파사왕이요. 동방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고려 정권이 정권으로는 박정희고 영권으로는 수르바벨이요. 하나님 역사가. 그게 스알야숩은 윈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밖은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돼요. 두 증인이 가야 돼요. 두 증인이. 그 왕을 만나러 가서요. 이사야가 누구 데리고? 큰아들 데리고 갔어요. 어제 오후에 이사야 입을 찢었지요? 몇 장이요? 6장. 왜 찢어줬어요? 뭐라 하게 그렇게 뭐라 했어요? 하루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 걱정 많이 했지. 딱 제단 숲으로 되니까 입이 찢어졌지요? 그 이사야가 이 이사야란 말이요. 그 이사야 집에 역사가 나는 거요. 자, 그래서 저 8장 봅시다. 8장 18절에. 구약 역사도 이사야 집에서, 종말도 이사야 집에서. 8장 18절. 보라, 나와, 나는 이사야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자녀가 둘이죠? 복수야, 자녀들이. 근데, 스알야숩 8장 1절에 마헬살렐 하스바스. 이사야 아들 몇이요? 둘.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특권을 맡겨서, 구원의, 큰 구원의 사명을.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가 뭐요?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보여줘. 네? 앞으로 될 걸 미리 보여주는 게 징조란 말이요. 그럼 이사야 집은 징조와 예표의 집이요. 그 모든 구원은 이사야 집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입을 찢은 것은, 그가 입 찢은 것은 예언이지만은 우리는 진짜 입을 찢어서 입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 입에서 진리만 나가야 되지 사탄의 말이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지금은 욕도 잘하죠? 속도 상하지? 그 속 상하는 것이 선악과 질이요. 속 안 상할 때 있어요? 항상 기뻐? 항상 춤춰? 아이고 그렇잖아요. 선악과는 아마겟돈 때 가서 초막질에 가서 뽑아야 우리 몸이 지혜 없는 변화책이 되지. 지금 선악과 우리 속에 피 속에 퍼져 있어요. 그 먼저 왕권을 먼저 고쳐주고 종족은 이사 사장의 심판의 영으로 우리 피를 청결케 해. 심판의 영 소명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결케 해. 피가 더러워. 선악과 그 섞였어. 그래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 동안 애기를 낳아도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죄 없는 몸으로 천년을 산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을 없어. 그럼 사람을 보내 대신. 그냥 모세야 니 가라. 아브라함아 니 가라. 친구니까 니 이 땅 다 줬다. 언제 주는 데요? 400년 후에. 이 성경 연대 날짜가 딱 짜있어요. 이게 우리 생명 프로그램 이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어제 미국에서 누수가 나와서요. 이사 7장 누수요. 북한이 자꾸 말썽 부리니 이제는 미국이 전략법을 바꿔서요. 선제 공격. 선제 먼저 친다 이게. 북한이 네가 무슨 해도 미국은
때가 되면 먼저 때린다. 그리고 이사 7장에 남방이 찌른다. 다니엘 11장에 40절에 남방이 대표가 미국인데 찌르면 북방이 내려온다. 그 초막절이거든. 그때 스룹바벨이 잠깐 전쟁 멈춰 바람집을 잡아. 계시록 7장에 내 천사 보고 바람집을 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치거든 바람을 바람처럼 넣어라 했어요. 그 5개월이거든. 5개월. 그 내년에 5개월 터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략 바꿔서요. 미리 때린대. 북한을 평가 친다. 그러면 소련이 내려온다니까요. 소련이 야,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잡아먹은 그 전쟁 붙는 거예요. 그 동방 역사예요. 그 이사 7장이 나와요. 지금 읽어봅시다. 자,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드신가? 아람왕 드시는 중공이요. 느말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느말리는 북한이거든. 김정은이 양.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예? 지금 한국은요. 두려워해요. 대통령이요. 걱정이 생겼어. 정치도 안 되지. 야당이 반대하지. 장관도 자꾸 물러가라고 막 통과시켰어. 응? 장관을 세워놨더만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국회에서 여당은 빠져나갔거든. 야당만 모여가지고 한 거냐. 그래서 가결돼서 대통령 올리니 대통령 못 받아준다. 수용 못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응? 거칠거리요. 자, 사드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하지. 응? 그 사드는 결정됐어요. 성지 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사드 온다고 발악하는 거예요. 중공도 소련도 하지 말라. 중공과 소련이요. 사드 반대 결의문을 유엔에 올렸어요. 그 유엔 가면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은 이 사드가 핵무기 잡는 거거든. 핵무기 미사일 잡는 게 사드요. 그 우리나라는 핵이 없고 김정은이 쏘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서울 불바다 맞는 게 지금 공식이야. 서울을 불바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오기 전에 공중에서 탁 터트려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 죽겠대. 북한에서 핵을 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마 죽겠대. 그게 사람의 짐승이요. 짐승이지. 좌파야. 귀신 들렸어. 그러게 북한과 딱 손잡고 친북 좌파야. 공산주의 사랑해.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돈을 맥아 줬어. 김정일한테. 예?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요. 그게 추미애가 야당 대표 아니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북한에 공격하느냐? 햇빛 정책을 안 했다. 햇빛 정책. 햇빛 키면 돼. 돈을 퍼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김정은이 화가 나서 내려온다 이게 자꾸 핵을 맞는다는 거죠. 그게 친북 좌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5000년 역사에 전쟁이 930번 났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5000년 역사에 전쟁이 90번밖에 안 났어요. 그 넓은 땅이. 우리는 대한민국 작은 땅인데도 이게 요새지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새빠뜩 개들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용새끼들이 막 덤벼, 용새끼들이. 예? 용하고 싸울 거요, 협상할 거요. 그럼 이사야서를 먹어야 돼. 이사야서를 용 잡는 칼이라니까요. 좌우에 날쓴 칼보다 예리하다고요. 그 이사야서를 먹으면은 사상이 시온이야. 다윗 사상이야. 그래,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이요. 잡혀가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죽어도 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생각밖에 북방 한란이 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어. 나는 아수르에게 돈을 보내서 전 와이로를 써가지고 뇌물을 줘서 아람왕 드신 목을 잘라라. 이게 11개야 16장이요. 아하스 왕이 돈을 보냈어요. 아수르에게. 응? 이것이 세계의 중앙입니다. 유다가 포면적일 때 구약시대 이거는 육적인 유다와 구약의 열광들 이 유다를 둘러싼 모든 강대국은 부지갱이 막대기야. 주인공은 유다야. 계란의 핵심이 씨앗이죠. 씨눈이죠. 계란 봤어요? 계란 속을 잘 알고 있어요? 흰자 노란자 그 다음엔, 속껍데기, 겉껍데기, 그 다음엔, 복판에,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이 생명이요. 그 씨눈이 없으면 무정란이라.
요즘 계란은 다 무정란이요. 예. 이런 철조망 안에 한 마리씩 가두고 모이만 주고 알로 오는 게그 숙닥을 못 만나가지고 희가 없는 거냐. 예? 근데 이 야생에 기르는 닭들은 암닭 숙닥에 결혼해가지고 계란을 놓거든요. 그게 진짜 결혼 계란인 거예요. 그 이 지구가 둥글죠? 지구가 네모 반듯해 둥글어요. 옛날에 네모 반듯한 자서. 그리고 콜럼버스 가보니까 둥글어. 마린제서도. 그러게, 이, 유다가 이 지구의 신운이야. 그 녀석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생명신란 말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들러리서 들러리. 들러리 알아요? 도와주는 거요.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가 이 아람 에브라임이 손을 잡고 내려오는 거요. 여기야. 주제 713년에 내려와. 그게 유다왕 겁을 먹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믿으면서 돈을 이쪽으로 쭉 뿌려 아슬로. 큰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돈 줄 테니까. 그 아슬왕이 뭐 보따리 사와서 보따리를 유다 집에서 풀어보니 금이야, 금. 금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청이 뭔데? 이 아람왕 느신을 좀 목을 잘라주세요 해요. 그래도 돈 받고 입을 딱 잘라버렸지. 그때 그 해에. 아하스왕 전쟁 났을 때.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야. 65년 가야 된다는 거예요. 65년. 그 이 뭐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해에 당해야 됐는데 예언의 말씀은 구절을 보니 65년 돼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보여주는 때고 이 예언은 진짜는 재림 전에 그래서 7장 14절에 처녀 아들 낳죠. 징조를 줘서.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버터국을 준다는 거죠. 어제 설교자 들었어요?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잘하고 몰라가지고 좀 뒤죽박죽 앞뒤가 바뀌지만요. 귀가 뚫어지면 잘 들릴 거예요. 귀가 뚫혔어? 그래서 아스방 때의 문제는 금으로 해결했어요. 우리나라도 좌파가요. 금을 가지고 김정일 갖다 줘가지고 마음을 좀 놓게 했거든. 근데 안 주니까요. 왜 안 주는 거냐? 왜 안 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안 줬거든요. 그래서 반감 먹고 간첩 보내고 막 난리 테러하는 거예요. 그 막에는 자꾸 돌락해요. 다고 다고. 그러니까 평양에 김일성 동상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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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냐거든. 그래서 김일성의 아들이 목사요. 근데 한국 왔거든. 그 오기 전에 아버지 사람들이 말이요. 아버지 동상 보고 욕을 해요. 자꾸 다고 다고 다한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네? 김일성에게 자식이 풍만하나 새치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목사 어디 있어요. 응? 그 북한은 이 유다는 한국이고 에브라임은 북한이고 아람은 중공이고 아서드는 소련이고 이렇게 유다를 위해서 1, 2, 3, 2주 줄을 쓴 거요. 이것이 오늘의 이것이요. 이것이 러시아가 아수르고 중국이 중공이 아람이고 북한이 에브라임이고 한국이 유다고. 알았어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21세기에 전쟁 끝났는데 아수왕 때 2700년 전에 종말을 미리 고하고 보여주고 실제로 전쟁했어요. 이거 분명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도 사도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사명은 안 맡아서. 목사는 십자가만 전하라. 십자가 도만. 바울이 십자가 도. 우리는 야곱의 도. 자, 율법에 더해서 제 배웠어. 어떻게 하지? 십자가 가서 풀어야 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줬다고 말이야. 그게 끝이 아니요. 그거는 영혼 구원이고 육체 구원은 종말에 이 아수르를 이겨야 돼.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때 왔어요. 36장에서.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 갔어요. 울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원수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그럼 이사야에게 연락을 해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선지자님 전쟁 났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게 응답이 왔어. 내일 아침에 없어진다. 그래 하룻밤 잤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 주위의 사자가 코코모가 막아버렸어.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그리고 자고 난 송장됐어. 그런데 징조를 줬어. 죽었는데 뭘 징조냐? 그 죽는 건 예행 연습이고, 종말에 또 그런 이렇게 풍년을 줬어. 우리나라 7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고 14년에, 응? 풍년이 왔어. 지금도 풍년이야. 한국 농림부 걱정이 쌀 처분 문제,
너무 쌀이 많아서 팔아먹을 데도 없고 소비도 안 되고 5년 쌀이 먹고 있어. 5년 쌀이. 여러분, 5년 쌀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 돼지 밥이요. 그래서 국수 만들고 과자 만들고 막걸리 만들어 먹지? 예? 세계 어느 나라가 양식이 제철 넘치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소련 많은 징조를 풍년을 줬다고요. 계속 풍년이요. 그래서요. 자, 이 세계는 구약은 이쪽 지도고 신약은 이쪽 지도란 말이요. 그 율법의 법을 예수가 개혁했어요. 히브리어 9장 11절에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맡겨뒀는데 예수가 AD 29년에 기름을 부었어. 세례받았어. 뭐 요단강에서. 그래서 십자가 죽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저주받고 죽고 그다음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이 기독교 출생이에요. 2000년 됐어요. 그러면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이 바로 선지서에 모르는 비밀이죠. 요 이사 7장에 1절서 몇 절까지 있어요? 25절 있잖아요. 25절까지. 근데 오늘까지 이루어진 건한 절. 몇 절이요? 몇 절? 14절만 이루어졌어요. 그럼 앞에 그 대역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자, 5절에요. 자, 그럼 북한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어요? 부지깽이. 그럼 김정은이, 시진핑은 부지깽이. 그럼 아수르는 뭐냐? 막대기. 10장 5절에 막대기.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느말리 아들이 악한 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난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도마가 서지 못한다. 그 공산당 계획은 틀렸다. 거짓말이다. 허풍만 치고 압력만 하지 공산당은 망한다. 그 말이야. 그 멸공이 진리요. 미가 5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아수르 가면요 싹 망한다. 일곱 목자 여덟 관왕으로 아수르를 멸한다. 그래서 세일은요 세일 교훈은 핵심이 멸공 진리, 용 잡는 진리, 공산당 잡는 진리. 그런데 오늘 교회는 용공주의, 용을 따라간다. 아담 해와가 뱀 따라갔지요. 그게 알파요. 그럼 지금 기독교가 WCC 했지요. WCC가 스탈린 맞는 거요. 48년도에 1차 총회 때. 그래서 이 종교단체인데 스탈린이가 거짓말에 따라서 70명의 공산당 청년을 목사 간판 붙여가 들어보냈거든. 그래서 그 단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니코디미가 공산당 서기적 공산당의 종교 대표인데 그 사람이 다보시지 이원장도 됐어요. 다보시지 이원이 6명이요. 회장이 회장이. 근데 그건 마귀 단체요. 용공주의, 협상주의요. 다원론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아람, 에브라임, 공산당의 계획은 안 된다. 하나님 안 된다 했어요. 그안 되면 안 되지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 1917년도 내린 스탈린이가 낙하망치로 보쉐비키 혁명을 했다고요. 사회주의 혁명. 그래서 1억 3천을 죽였어요. 누가? 교인들, 부자들을. 아시아 땅에. 근데 58년도 후계자, 스탈린 후계자, 훌초프가 중앙샘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는 평화공존이요. 세 가지를 말해, 세 가지는.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 평화공존. 그렇게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좋다, 오라, 초청했다니까요. 지금 무슨 시대요? 다섯째 나팔, 거짓 선지 시대, 거짓 정책 시대, WCC 시대, 청황색 시대. 청황색 말탄 사람은 이래비 사망해요. 계수 6장 7절에. 넷째 인을 띠니 청황색. 청이 뭐요? 푸른 색깔. 황은 누른 색깔. 푸르고 누른 거 섞으면요, 청황이 돼요. 그게 생명과 사망 섞어버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100마리 이기고 또 이길 때 붉은 말 칼도고 나온다. 그게 계속 8장 내용이고, 6장의 목록이고, 8장 본론인데, 그럼 6장 7절에 넷째 인을 띠니 청황색 말. 셋째인은 검은 말 저울 두고 나왔어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권이고, 우리 한국이 유행났잖아요. 저울 두고 왔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권을 바꿔서 저것들이 돈으로 한다고, 그럼 난 거짓말 해야 돼. 그 거짓말이 후처부가 평강공조 거짓말이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
그 미국 정권은 졌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뱀의 거짓말에 아담의 간이 속아서 죽었듯이 오늘 자본주의는 예수 믿고 부자 됐는데 그 공산 거짓말에 게임에 빠져서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백마 2차 성경 구사시다 준 거예요. 애급당 중앙자. 왜 용잡으라고. 우리 재단 신의 재단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 사람이 세운 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도모가 있어요. 성경이 도모인데 하나님 뜻이 절대 공산당을 못 이긴다. 그래서 멸공이 진리다 그 말이요. 예? 멸공 진리요. 멸공 진리. 근데 지금은 모든 세계는 용공이야 용공. 공산당 때리면 전쟁 죽으니까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사주라는 그래서 달러만 주고 뭐 쌀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사탄 협상이요.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했겠지 마귀를 사랑할 소리 안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이요. 다마스코. 여기서 사도 바울이가 여기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요. 구약시대에.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왕은 느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열지파 머리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요. 수도가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 아들이라도. 그 북한은 느말리아, 아람은 느신.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치고 와도 하나님 말씀에 65년 안에 망한다게 답이 나왔어요. 65년. 밑에 보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거 안 믿으면요. 육체가 죽어요. 그 어떻게든 믿어야 돼요. 그 모르는 게 못 믿잖아요. 뭔 뜻인지.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우리 재단은 예언을 밝히는 첫대 교회 사명이에요. 예언서를 다 밝혔어요. 7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언서는 다 풀렸다니까요. 예언서가 비밀인데 하나님은 도장을 줬어요. 수르바벨에게. 네가 이것으로 예언을 풀어라.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이 예언서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인터넷도 가 있어. 인터넷에 한 15년 가 있는데 세계 사람 다 들을 수 있어요. 유럽 사람도 하루에 한 900명씩 들어요. 우리 설교를요. 난 경상도 사투리로 무뚝뚝한 것이 사투리 써가면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매끄럽지 못해요. 왜? 유명한 지식자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들이 번역기를 꽂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들어오면은 그 다음 또 온다는 거예요. 왜? 들으면 하니까 오지. 짜증나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을 하니까. 자기들 모르니까. 이 본문을 풀어놓으니까 그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명자만 오지. 죽을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인삼 녹용이 사망 못 이기잖아요. 살 사람은 먹어야 되지. 죽을 사람은 먹어도 안 돼요. 그 이사에서 읽어 들어도 외워도 불태역자는 안 돼요. 선택받아야 성신이 기름을 부어서 연결시키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폭탄이요. 자, 그럼 아하스왕 그 당시는 1년 안에 그 해에 금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뇌물 주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어요. 응? 이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65년 돼야 원수가 망한다는 거요. 언제부터?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그 구약에 아하스한테 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1년에 끝났고 원수가 없었고 정말은 우리나라의 아하스는 육정유다 우리 한국 영정유다인데 영정유다의 이 맛이 다시 연될 때에 원수가 일본이 1910년도 한일 합방했다. 이렇게 붙었다. 한국과 일본이 붙었다. 언제? 1910년도에 그 1910년 더하기 65는 답이 1975가 나온다고요. 그 75년대에 우리가 학교에서 깨닫고 74년도 924에서 8달 만에 75년도 오히려 이겼다. 그것이 여기 65년이 딱 맞았다. 모르겠죠? 어렵죠 사실. 어려워. 내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누가 이 말 알아듣겠노 걱정이 돼. 근데 여러분 알아들려요? 그 맞긴 맞다.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 증조가 뭐냐? 성탄절이요. 14절에. 우리 구주 나신 날. 그거 아무도 몰라요. 왜 천연 문화인지 몰라요. 성경 모르는 게 배지야 성경이. 지금 장덕이는 성경 10%, 예언서 10% 알아요. 10%. 예수가 걸어간 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그 나머지 90%를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동방의 빛이요. 제일 마지막 초막절 빛이란 말이에요. 65년 알아요? 75년도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65년 안에 너희 원수는 망한다. 망하는 방법은 8장 4절에 아수르가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 성경 다 풀렸어요. 응? 그러면 아하스 왕 이런 말 들을 때 믿어지진 않아. 저 이사야가 아들도 왔으면 허술한데기야. 응? 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65년에 그까지 나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아하스가 60년 살아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 진리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왜 하나님 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게 마귀가 따라가서 그 구약은 실패작이야. 첫 아담은 실패작이고 두째 아담이 승리요. 두째 예수가 승리했다고요. 그럼 아담도 예수가 만들었어요. 그럼 제대로 만들지. 왜 그렇게 뱀을 따라가게 만들었느냐. 그게 제대로 만든 게 그 모양, 모양, 그 모양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이 땅을 6일 동안 만들었지. 6일 동안.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만들어놓고 쭉 봐서 참 내가 만들어도 보기 힘이 좋다 했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2장 1절에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 창조 안식 7일이라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 만든 이 에덴 동산이 뱀이가 다 잡아먹거든요. 그게 뭐 힘이 좋아요. 아니 그 뒤에 또 에덴이 또 있다니까. 창조 에덴은 그림자고 그 뒤에 두째 아담이 만든 새하늘 새 땅이 있다니 그거 보고 좋다 했어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거 아무도 말 못해요. 에덴 동산이 좋았는데 왜 망했느냐고. 원망 불평하지. 이 사람아 그 뒤에 에덴이 또 하나 있어. 새 에덴이. 예? 새 에덴이. 새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또 있다 이게. 예? 알아들었어요? 그 첫 아담은 예행연습. 예표고 포면이고 포상이고 두째 아담이 힘이 좋다. 뭐야? 새하늘 새 땅 만들면 천년을 살고 뱀이 흙을 먹고 사자가 풀 먹고 죽음이 없고 마귀가 없고 전쟁이 없고 그게 우리가 갈 새 시대 천년 왕국이요. 집은 보석집에 살고. 예? 그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명자는 그러면 세세 왕권 준대. 예? 자, 그럼 65년이 연대가 나왔죠? 이거 안 믿으면 육체 구원 못 받아요. 이 역사가 대한민국 일어났어요. 75년도에. 이 재단 역사요. 근데 이 재단에 막 압박을 받아도 계속 시간마다 말씀이 나가는 거요. 예? 인터넷에 나가고. 그러면은 65년대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 연대를 이 아람 에브라임 북한이 북한과 중공이 부직갱이가 65년 안에 망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9절에 예? 정령 굳게 서지 못하니 안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람 에브라임과 유다를 쳐놨는데 아하스 왕아 너 허술하지 말고 65년 안에 망할 게 믿으라 하게 안 믿고는 돈을 가지고 아수르 보내가지고 원수를 목을 잘랐어요. 짜증이 잘랐어요. 그 해야. 65년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65년 정해놨거든요. 그것이 그때 구약이 아니고 다시 연대 종말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무슨 징조요? 아, 북한이 치러 왔으니 망할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골짜기나 산에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보라 했어. 그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거절했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예언인데 이 거절하면 죽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하나님이 징조 구하는만 구한 것이 잔소리가 많어. 이사야가 가로되 하나님 종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왜 다윗의 집이야? 아브라함 집 아니고. 다윗이가 기름 부은 왕이요. 예수 모델이요. 다윗이가. 베들레헴 사람 예수가 옛날에 다윗이가 예수란 말이요. 알았어요? 그 이세 집의 아들이 8명이지, 8명. 다윗이 몇째요? 8번째지? 그래서,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는 우상숭배시키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못된 아하스 왕아, 너 십계명 안 지키고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우상 시키고 하나님 버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왜 괴롭혀? 하나님을 왜 괴롭히냐? 이게 오늘은 WCC가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KNCC.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친히 징조를 줘서요. 왕이 안 구해도, 아무도 안 구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가 하나님이요? 친히, 친히가 뭐요? 직접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8장 18절에 이사야 아들들은 징조와 예표란 거예요. 구약의 그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를 미리 보여준 징조다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가 출생했지요. 뭘로? 징조로. 무슨 징조? 북한 중국 망하는 징조로 처녀 몸에 아들 나온다는 거죠. 그걸 아무도 몰라서 하니까요. 2000년 동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제가 75도 밝혔다니까요. 우리 책자가요. 세계를 구원하는 큰 권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복음부터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마리아가. 그 왜 왔느냐? 우리 십자가지로 왔겠지. 그게 아니고 궁극적 목적은 원수를 없애고 이 땅에 예수 왕국 세우려고 징조로 왔어. 징조로. 그 성경 마태 1장 있어요. 이 말씀 인용했어요. 7장 14절. 그런데 설교를 못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구주 나시는 목자 인간 봤다 이거야. 응? 성탄절 찬송 있잖아요. 그 내용도 모르고 불러. 징조가 뭐냐 징조가. 설교를 못했어요. 모르니까. 그냥 때가 되니 하나님 아들 보냈다. 저 몸에. 그 어르신 아기 예수다. 응? 그것만 알지. 이사 7장 1절 여기 14절까지 몰라요. 설교를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가 태어났다. 그것만 해. 그 나온 지가 2016년이요. 예수가 연대 기준인데 AD는 주의 해란 말이요. 그 다음 BC는 주전, before Christ. 예수 나기 전 아담부터 예수까지 4,000년. 예수가 오고 2,000년. 그렇게 6,000년이요. 그래서 친히 징조를 줬는데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다. 그 오늘 2000년 기독교는 요 14절만 설교하는 거야. 또 사복음서 편지서는 핵심이 14절 핵심이요. 예수가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북한의 원수인데 우리 한국의 원수가 북한 중공인데 그 원수 망할 징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목사도 몰랐어요. 그 읽으면 좋지 이 목사님은 65년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게 있었다 그거. 그 가만 보니 아니야. 종말인데 우리 문제이지. 우리 문제. 알았어요? 그럼 15절 보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실 때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예수가 악을 버릴 때는 심판이거든요. 이게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악을 싹 지하고 선만 남아서 전여시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버터 꿀을 주는데 어제 오후에 말했잖아요. 이사야 집에 둘째 아들이 한 암소로, 어린 암소인데, 버터 져준다고, 그게 21절이에요, 21절. 결론이. 자, 이사야 집에 징조와 예표가 왔는데, 말로만 아니고, 진짜 이사야 둘째 아들이 버터 꿀을 준다, 버터 꿀. 버터 꿀 져지거든요, 영양제. 꿀도 좋다기. 근데 지금 우리 재단에 내린 말씀이 영적 버터 꿀이요. 이걸 먹어야 천년시대 버터 꿀 먹으러 간다고요. 그것이 이사 8장의 둘째 아들 사명에 대해서. 마엘 선하사드 사명이 둘째 아들인데 걔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우리 원수를 잡아간다는 것이 75년도 5.15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북한이 우리나라 치고 들어오면은 두 부지깽이를 잡아가요. 소련이 잡아가 부지깽이 두 개가 전쟁하면은 그래서 이 7장 8장에 딱 붙여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주변 국가들 움직이는 역사명을 보면요. 그거 봅시다.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예수라요. 처녀 아들이요. 예수가 아기 예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14절은 마태복음 보고 믿었는데 15절 이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밤중이요. 밤중. 성경은 다 읽고 알아야 되지. 한 절만 두문두문 하면 되겠습니까? 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예수가 악을 버리며 선악과를 버려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방의 땅이 배한바 되라. 이것이 9절에 65년 안에 북한과 중공이 65년 안에 예수 재림 직전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재림 직전에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때 된 게 아니고 은혜 때 된 게 아니고 재림 때 가서 유다 원수가 두 나라가 망한다. 그게 75년도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북한이요.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너는 부지갱이니까 소련의 밥이다 이 말이야. 예? 북한과 중국은 소련의 밥이요. 8장 4절에 나와요. 답이요.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미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소련이 온다. 소련이. 아수르가 와서 북한 중국 잡아가고 우리 한국 들어와요. 요 대한민국 참 좋다. 기림장이다. 그 별장 하나 만들어볼까. 푸틴이가. 그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하룻밤에 송장 다 만들어. 37장 36절이에요. 이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요. 선택받은 나라 유다요. 유다. 원수목을 잡았다니까. 장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원수목을 잡았다. 형제들이 너를 찬송 불러. 유다를 찬송해. 너희 집에 실로가 간다. 실로가. 예수 간다 이게요. 그 예수가 유다 집 아닙니까?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 장세기를 잘 배워야 돼요. 그게 종말이로 바로.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애굽은 남방이죠. 한국에 거짓 선지 많이 왔어요. 파리는요 사람 괴롭혀요. 밥해놓은 파리가 먼저 먹어. 그렇죠? 거짓 선지를 가르쳐요. 아수르 왕의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 벌이는 사람을 쏴 죽여요. 어디 강원도서 어떤 60대 남자가 열매를 따다가 부활한테 15번 쏘여가지고 죽었대. 누워서 나와서. 무슨 열매인지 모르지 뭐 돌배 따라갔던 제 산에 뭐 열매 따라갔다가 부활한 속에 죽었대. 이 벌이가 영적으로 쏘려는 사람이 부활 때들이요. 부활 때들. 그 미국 사람은 파리 때들이요. 그 한국에 정치 종교 협상패가 들어왔어요. 그 이 말이거든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의 템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정치나 종교나 전부 소련 세력들, 미국 세력들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사재단은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미혹을 안 받아 사상으로 이겼어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 온 삭도, 그 소련은 하나님 세를 내봤어요. 유다를, 유다 죽적이 잡아가라고. 우리 한국에 가짜가 많아요. 정치 가짜, 종교 가짜, 가짜 목사가 많아. 그 소련이 다 언제? 7월 달에, 초막절에. 7월 5일 전쟁하면 15일에 끝나는 거 10일 전쟁이에요. 10일 한란.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게 우리나라 가짜는 청소예요, 청소. 하나님의 청소꾼으로. 그래서 북한은, 우리 괴롭히는 막대기지만, 부역기지만은 소련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36장, 7장, 8장에, 여기 또 8장 4절에 이사 두 자리에 태어났는데, 아, 돌도 안 됐어. 아빠, 엄마밖에 못해. 8달 됐어. 그런데 소련이 와서 우리 원수 북한을 잡아간 것이 우리가 74년도 출생했거든. 스룹바벨이가 구이사가. 8달 했는데 75년도 그 잡아가. 그것이 65년 원수만 연대가 7장 9절에 성취된 것이요. 그래서 징조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했다. 그 말이요. 얼마나 큰 역사인데, 이 역사를 위해서 하늘에 예수가 내려왔다고요. 사람 처녀 몸에다가. 응? 그래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이 말씀은 다시 연하를 명령했다고. 자, 계시록 10장에 다시 하겠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덕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언을 안 하고 공상당 목사 따라가서 따블을 시작하고 앉았어. 그 이거 음녀라.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음녀가 짐승을 타는데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 이마 밖에 큰 바벨론 가정의 의미. 예? 짐승의 비밀. 순환잖아요. 이름 세 개 딱 붙이 나와. 이게 오늘 캐년시시 따부시시 단 세계적인 음녀들이요. 음녀는 뭐요? 예수 떠나서 신랑을 바꿔서 마귀로. 마귀가 신랑이야. 여러분 신랑이 누구요? 예수요? 죽어도 예수야? 예. 그럼 신앙 정주를 지켜야 되지. 그래 이제 역사가 뭐냐? 처녀가 알을 놓고 이름 임마엘인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암소 한 마리 길러서 전준대. 암소 한 마리. 몇 절이요? 21절. 그날에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날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게 두 증인이요. 응? 다니엘 세 친구, 스룹바벨 친구, 이사야 친구,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이게 세상의 젖이 아니고, 말씀의 젖.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락했어요. 젖, 이 젖이 말씀의 젖이요. 그래서 버터를 먹을 것이라.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지금 이 이사야서를 먹어야 재림주 영접합니다. 그 증거 마치고, 무릇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이사야 7장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사야서 읽고 들으면은 주님 재림 만나고 이사야서를 못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다림줄이에요. 처녀 잉태도 이사야고, 악을 제하는 재림주도 이사야고. 23일 그날에는, 자, 이제 교회가 갈라져요. 천주에 나무가, 감나무를 천나무, 포도 천나무씩 큰 밭이요. 큰 밭인데, 천주에 은 1천 개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려와 현극이 날 것이라. 그게 교회가 마귀집이 돼버려. 찔려밭이 돼. 교회에 마귀가 들어서, 마귀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평화공존, 전쟁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 안에도 구원이 있다. 교황이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은 루시퍼래. 교황이 작년에 말했어요. 그게 제정신이요? 예수가 사탄 아들이요? 그럼 천주교 누구 믿는 거야? 사탄 믿는 거야. 사탄. 그리고 다모시지 켄시에서 기독교만 구원이 아니다, 이거. 다 종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거. 조용기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 막이 아니요? 예수는 나만 구원자다 했는데, 예수의 종교는 아니야.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걸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것이 찔레밭이란 말, 찔레밭, 까시밭.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가지고 다 잡아먹어라. 내가 알고 뽑아놨으니까 다 축적이 너가 밥이다. 그래서 계수 10장에 1260일 청량할 때에 성전 안에 있으면 청량을 받고 예수 성전 밖에 나가면 이방인에 붙였다. 이 축적이들이요. 이런 교회가 오늘 대형 교회들이요. 이큰 교회는요, 이사석을 안 해요. 전혀 잉태만 하지 앞뒤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 목사님도 못했죠. 사실이요, 사실. 나도 그거 살다 왔잖아요. 나도 고려파에. 26년 살다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보통 사람 몰라요. 이사야가 왜 맞아 죽었느냐? 이 말씀한다고 유다왕 므낫세가 죽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들어, 불바다. 바벨론 보내서. 이것도 내 배성 아니야. 음녀들이야. 그래서 여신이 와가지고 자기 피로 다시 이방을 이스라엘 만든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2000년 역사. 그래서 24절에 온 땅에 찔려와 형격이 있으므로 살가할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가던 산에도 보습은 쟁기거든. 그게 십자가 설교를 하는 교회도 찔려와 형격 아래에 들어와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완전히 타협주의로, 협상주의로, 음녀교회, 음녀교회, 바벨교회.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8장은 인만의 역사거든요. 7장은 원수 없애 징조. 유다 한국의 원수, 북한, 중국, 뭐 하는 징조는 전혀 잉태지만은 8장은 예수의 역사가 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이사야 두째 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8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문자로, 통역문자가 세계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이것이 순이요. 이것이 암소 한 마리요. 여기서 젖이 나와요. 그 42년 동안 젖을 냈어요. 젖 먹었어요? 젖을 먹어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동침을 하고 아들 둘째 얻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자, 3절 봐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그 5번이 있지, 5번. 이 이름 5번 해석이 노락에 속하다.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 뜻이 소련이 잡으러 온다. 아수르가 유다 땅에 온다. 이게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거든. 근데 아빠, 엄마 소리 못 해. 아, 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원수가 없어졌어요. 4절 봐요. 이는 이 아이가, 이사야 둘째 아들이 내 아빠, 내 엄마라 할줄 알기 전에, 응?
그렇게 어린애가 태어나면 언제 가면 아빠 해요? 돌쯤 돼야 되지. 한 8달 돼야. 그러니까 다메섹의 제물이 다메섹 아람이거든요. 중공 지금 북경에 북경 다메 옛날 아람의 다메섹은 그림자고 지금 다메섹은 중국의 수도 북경이요. 또 사마리아는 지금 평양에 응?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냐. 네? 이사야 둘째 날 태어나서 8달쯤 돼가지고 우리 한국 원수를 소련이 잡아갔다. 그게 75년도. 그 우리가 5월 15일 기호 세우고 7월 15일 초막절 8월 15일 전사님 다시 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 이유가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유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예수를 버리고 실로암으로 버리고 너신과 너무하냐 아들을 기뻐하나니 친북자파야. 북한이 자꾸 돈 주자. 기독교에서 북한에 밀가루 주고 우유 가루 주고 돈 갖다 줘. 왜? 북한 사람 불쌍하다고. 독사시켜 굶어 독사시켜 먹인 사람은 나 깨문다니까요. 북한은 뱀새끼들이요.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매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알곡이 있고 마귀 성경은 쭉적이 있어요. 마귀 성경은. 그럼 이사야 7장 8장 믿으면 알곡이고 안 믿으면 쭉적이에요. 어떻게 믿고 알곡 될 거예요? 안 믿고 쭉적이 될 거예요? 그 모르면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선지 학교인데 배워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치봅시다. 10장 성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산 몸인데 이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하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네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재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구약대에 예언하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진리로 영혼의 자유, 피로산 말씀 계시록으로 육체의 자유, 예언을 다시 하라 했으니 유다의 원수 아람 에브라임이 내려왔고 65년에 망하는데 징조가 전혀 잉태요. 주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탁구로 재림할 때에 그때 아람 에브라임이 망한답고 확실히 이 때에 대해서 시간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 7장을 본문대로 믿고 본문대로 복을 받아서 한 암소에 젖을 먹고 이사야 두째 아들이 되어서 증거 마치고 우리 주님 공중 올 때 구름 타고 가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3일만 쓰러졌다가 생기받고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의 재림을 공중에 만나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